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팔꿈치랑 어깨, 견봉이 이제 일자가 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스미스 머신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포인트. 3두는 어떤 네. 걸 볼까요? 바벨클 했으니까 바벨도 바벨. 3두의 상징이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요거는 뭐 그냥 뭐 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냥 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냥 누워서 약간 프레스 다운 하는 각도가 나와 버리는데 네. 이게 프레스 다운이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돼야 될 거는 아... 견갑이 하강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내 누웠을 때 기준으로 거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라잉 익스텐션 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누웠을 때 기준으로 이것도 프레스 다운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저항이 제대로 걸리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라잉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내 팔꿈치랑 내 어깨 견봉이랑 이제 일자가 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저항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바가 약간 뒤로 넘어가야 되고 견갑이 하강된 상태에서는 이 자세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핵심 그렇죠. 포인트는 이제 팔꿈치가 견봉, 내 어깨 견봉이에요. 여기 광배 여기 말고 요 두 개를 평행하게 맞춰준 선상에서 이렇게 견갑이 살짝 거상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스미스 머신 하듯이 받고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보편적인 팔 길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눈썹으로 절대 올 수가 없어. 바가 더 뒤로 정수리 쪽으로 약간 넘어가거나 약간 끊기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프레스 다운이든 라잉이든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랑 광배에 텐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어깨가 밑으로 안 꺼지고 팽팽하게 등에서 받아준 상태에서 등이 이제 광배랑 장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광배에서 텐션이 풀려버리면 장두에도 힘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거상 전인, 그러니까 풀어버 최종 수축 자세를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전완근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다리는 느슨하게 놓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도 발가락으로 지면 세게 꽉 잡아 놓으시고 그립 잡듯 손도 손이지만 발도 그립이 중요해요. 꽉 잡아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 쪽이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도 않고 너무 모이지도 않아. 중지에 싣는다는 게 중지에만 힘을 주라는 건 아니고 다섯 손가락 전부 다 100% 힘을 주되 중지에 110%의 힘을 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얘랑 얘 이제 평행을 조금 더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완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네. 이게 그냥 내가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수축을 한다. 리버스 그립으로 프리처컬을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주시고 그리고 밀 때는 위로 스미스 머신 하듯이 지그시 밀어줘. 예, 요각이 나오셔야 돼. 여기서 자 조금 더 넘겨주시고 오케이 됐어. 요 광배까지 텐션이 들어간 느낌이 정확하게 나면은 그때 일자로 그대로 당겨주시고 다시 위로 지그시 길게 밀어서 스미스 하듯이 잘못된 동작 이렇게 당겨오는 거. 자 뒤로 딱 박아놓고 스미스 하듯이 그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뭐 이거를 막 벤치 뒤로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앞쪽에서 노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팔꿈치랑 어깨 견봉이 이제 일자가 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스미스 머신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포인트. 그리고 요거 할 때도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팔꿈치를 막 무조건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게 벌어지면 안 좋다고. 오히려 여기서 팔꿈치가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모아지면은 삼두의 내측두 참여만 높아지고 장두가 개입을 안 해요. 장두가 개입을 하려면 약간 이 바가 머리 뒤로 넘어간 상태가 돼야 얘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책에 이제 팔꿈치를 이제 벌리지 마라 라는 그 이론 때문에 그쵸 컬도 그렇고 프레스다운도 그렇고 모든 운동을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팔꿈치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벌어지지만 않게끔 잘 놔둬주시면 돼요. 이게 오히려 너무 모아지면은 어깨에 더 이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세 자체가 불안정해버려요. 불안정해져버려요. 네.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밀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랑 프레스다운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3두 기준으로 스탠딩 익스텐션으로 갈수록 광배에 붙어있는 삼두가 힘이 많이 실릴 거고 라잉이
그 중간 전체적으로 개입이 가장 많고 프레스다운으로 올수록 팔꿈치에 가까운 삼두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 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 벤치, 인클라인 벤치, 디클라인 벤치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까? 아 이거 약간 1분씩 정도는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팔 운동 사실 근본 중에 근본인 운동을 완전 새로운 시선으로 배워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각도 변화 주는 거, 각도 변화에 따른 부위 타겟팅 이거 바벨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희가 바벨로만 배웠지만 그쵸. 생각해보면 뭐 케이블이든 무궁무진하죠. 덤벨 이걸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게 많은데 1분 30초 듣게 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뭐 PT를 문의하시든 아니면 댓글로 또 나와주세요 하면 또 나와줄 거니까 많은 뜨거운 반응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요새 PT 받으시죠? 네? PT 회원 받으세요? 레슨? 시간 되면 시간 되면? 네. 아, 문의해 보십시오. 네. 인스타 네. 인스타 제 몸처럼 지도해 드립니다.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